혹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수업이 지치고 힘들 때한 번씩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의 썰들의 목록을 보여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 짧은 거 하나만 깔게요. 짧은 거. 짧은 거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는 이 외부인들에 대한 의심이 너무 세서 내가 세상의 주인공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이게 예민해가지고 자꾸만 저 외부인들의 그 순간을 목격하고 싶었어.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연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내가 맨날 무슨 짓을 많이 했냐면, 예를 들어 학교를 이렇게, 학교 가. 그럼 이제 행인들이 지나가는데 자꾸 의심스러워, 이렇게. 그러다가 뭔 짓을 많이 했냐면, 헤이! 이런 걸 졸라 많이 했어, 길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막, 어? 이걸 어색하게 놀래나, 잘 놀래나, 뭐 이런 걸 판단해서, 맞지요? 뭐 이런.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이제 검거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초반에는 타인에 대한 어떤 의심을 졸라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트루먼쇼처럼. 그러다 이제 점점 이게 발달되다가 이제 뭘 의심까지 하게 되냐면, 내 몸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몸이 성장하는 건 그레주얼하게 성장하잖아. 근데 난 그걸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내 몸도 다 뭔가 프로그램화가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예를 들면, 저는 이 손톱이 잘하는 거를 점점 잘한다고 생각을 안 했고, 이 새끼가 내가 긴장을 풀고 있을 때한 번씩 탁탁탁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제가 이 새끼를, 이 손톱놈을 잘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싶어서 맨날 학교 가서도 맨날 뭐 했냐면, 얘 긴장을 풀어줘야지, 일단은. 난너 관심 없어. 이렇게 하다가, 이걸 진짜 많이 했거든. 노래 부르고, 마, 나나나나, 으쨔! 이런 짓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게 지금 망상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새끼가 잘한 순간을 목격했어요. 망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이었었나 이렇게 딱 했는데, 요 손톱이 자라볼까? 하는 순간 내가, 어! 이렇게 봤던 느낌이 있어요. 망상이겠죠, 설마. 그러다가, 이제 뭐까지 못 믿기 시작했냐? 집에 있는 거울을 내가 못 믿겠는 거야. 뭔지 알지? 거울에 비친 저놈이 김지영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저놈이 미세하게 한 0.1초나 0.5초 정도 느리게 반응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요 놈도 내가 잡아내야 되겠다. 해서 맨날 엄마 아빠 이렇게 잘때 몰래 문 열고 싹 이렇게 나와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불 켜고 문 잠그고 30분 동안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놈의 긴장을 졸라 풀어준 다음에 따라 이거를 존나 많이 했다. 이걸 헐. 그래서 이 순간에 얘가 조금이라도 늦게 반응하면 내가 이제 역시 이렇게 하려고. 또 그때도 그것도 한번 발견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아마 망상일 거예요. 흘러. 이게 이제 마지막 버전이다. 어느 날 내가 양치를 하고 있었어. 근데 왜 이제 양치를 하다 보면은 입안에서 소리가 이렇게 문질문질 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쪽으로 닦을 때랑 저쪽으로 닦을 때랑 뭔가 소리의 음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뭐 이렇게 니네 막 이렇게 막 하면 허, 히, 호, 하, 뭐 이렇게 되잖아, 왜. 그래서 야, 이것도 뭔가 다 프로그램이 있는구나 해서 그 순간에 물을 이렇게 다 뱉고 내가 뭘 해봤냐면은 이빨을 막 쳐봤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펴봤거든? 근데 신기한 게, 쳐보다가 부위별로 소리가 다르고, 이 소리의 음이 내가 조절이 되는 거야. 그래, 진짜로요. 그래서 이게 발전 하다가, 제가 이빨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정도까지 수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도 보여드릴게요. 발발. 이건 다만 이게 졸라 역해요, 보기가. 그래서 영상 보거나 여러분들 좀 이따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기 전에 보고 가면 되지 뭐. 그래서 보기가 좀안 좋으니까 못 보실 분들은 눈 감으시면 돼요. 제가 짧게 그 학교 종이 땡땡땡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간다.
아, 이게 형이 지금 41이거든? 아, 얘 너희들 진짜 이거 조금이라도 좀 즐겁게 하려고 내가 진짜 이거 캐스트 영상 올릴까? 생각해보자, 일단 생각해보자. 간다? 학교 정이 자들어? 오케이, 됐다. 준비 간다. 다시 해야 되잖아! 아! 좀 참어! 이거 다시 하기 얼마나 했는데. 다시 해야 되잖아! 응, 됐다, 간다. 아야, 기다려! 기다려! 끝날 때까지 기다려! 하! 다시, 빨리 하고 끝내고, 한 문제 하고 끝내게. 간다. 아, 씨. 간다. 3호. 그리고 좀 감명스러우면 박수 한 번만 줘. 나 지금 되게 쪽팔리니까. 간다. 네. 농담 아니라 그랬잖아. 이거 지금 다 진담이야. 지금 얘기하는 거. 구라치겠니, 내가 너네한테. 그러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게 발달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니? 학교에서 맨날 연필을 이빨로 넣기 시작했어. 이걸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노래의 범주가 넓어지는 거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원에 종소리 있지. 딴따란딴따란딴따란딴따란딴 이런 거 있지. 할수 있어, 이거. 간다? 아, 이거 좀 너무한데. 박수 쳐, 빨리. 에휴, 참, 진짜 내가. 이거 퀘스트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첫 퀘스트는 진지한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였었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틱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틱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